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지그재그 여름옷 타올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예쁜 여름옷들을 찾아와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하게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뜯으면서 입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직 안 뜯은 상태로 잔뜩 가져와 봤어요.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면서 입어보는 지그재그 언박싱 하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플라이 모델에서 구매한 홀터넥 니트와 린넨 밴딩 팬츠입니다. 여름에 편하고 시원하게 입을만한 린넨 팬츠 찾다가 딱 요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보면서 뭔가 이 바지랑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홀터넥 니트가 있길래 요렇게 같이 구매해봤어요. 일단 이 홀터넥 탑의 색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엄청 연한 톤 다운된 카키 색상이어서 피부톤으로 따지자면 여름 뮤트톤 분들이 입으시면 엄청 여리여리하게 예쁠 것 같고, 살짝 까끌한 듯한 되게 시원하고 얇은 린넨 소재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아주아주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저는 카키 색상을 골랐는데 색상 자체가 되게 차분해서 놀러 갈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부담 없이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린넨 밴딩 팬츠는 입어보니까 기장감이 생각보다 너무 긴 거예요. 지금 제가 약간 굽이 있는 슬리퍼를 신었는데도 이렇게 바닥에 질질 끌리는 정도거든요. 키가 작은 편이신 윙글레 분들께는 비추천입니다. 근데 소재 자체는 얘도 린넨이어서 엄청 가볍고 후드루드라고 되게 편해요. 그리고 허리 부분이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마른 편이신 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데, 또 너무 짱짱한 그런 밴딩은 아니기 때문에 허리 사이즈는 크게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얇은 소재이기 때문에 혹시나 안에 짙은 색의 속옷을 입는다면 비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의는 휴가나 일상 데일리룩 어떤 상황에서나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지는 편하지만 길이가 좀 많이 아쉽다. 너무 길다. 다음은 프롬 비기닝에서 구매한 것들. 상의 두 벌이랑 하의 두 벌 샀는데요. 일단 이 스트라이프 오프 숄더 티셔츠. 깔끔하고 슬림한 핏으로 입을 수 있게 나온 신축성 좋은 오프 숄더 티셔츠예요. 이 자잘한 스트라이프 패턴과 연한 그레이 색상이 뭔가 입었을 때 여리여리하고 예쁜 핏을 완성시켜줄 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엄청 귀여운 배색 티셔츠예요. 백설공주 같은 느낌의 아주아주 사랑스러운 티셔츠일 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어때요? 얼굴에 대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짜잔! 이렇게 좀 차르르 흐르는 느낌의 실크 새틴 팬츠입니다. 네이비 색상인데 이것도 허리 밴딩이고 시원하고 편하게 여기저기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상의에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귀여운 연핑크인 듯 연보라인 듯 오키드 색감의 반바지입니다. 색감 너무 시원해 보이고 귀엽고 예쁘죠? 얘도 마찬가지로 허리 밴딩이고 되게 상콤하게 입기 좋겠다 싶어서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얘네들 같이 코디해서 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프숄더 티셔츠는 청바지나 슬랙스, 청반바지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되게 부드럽고 신축성 좋은 소재에다가 쫀쫀한 편이어서 활동하다가 어깨가 막 과하게 흘러내린다든지 할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바지도 직접 입어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이런 정도의 튀는 화사한 하의가 없는데 여름이니까 또 한번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워낙 캐주얼한 스타일이어서 이런 밝고 튀는 색상을 시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조금 만만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 실키한 새틴 소재 밴딩 팬츠입니다. 사실 여름에 은은하게 광택감 도는 스커트나 원피스는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바지는 또 잘 없더라고요. 이 네이비 색상 자체에서 오는 그런 데일리 편안함, 무난함과 함께 이 광택감이 더해지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허리 부분은 얘도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저처럼 키가 작은 편이신 분들은 적당히 올려서 입을 수도 있고, 요즘 스타일에 맞게 골반까지 내려서 딱 조절해가지고 로우웨이스트로 입어도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예쁜 바지입니다. 휴가 갔을 때 라운지 웨어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 티셔츠. 일단 아기 잠옷 같은 이 보들보들한 소
소재 때문에 착용감도 엄청 편안한데 또 곳곳에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 디테일들이 있어요. 이 원단의 펀칭 디테일 덕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아기 잠옷 같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살아나고요. 이 레드 배색과 퍼프 소매가 진짜 약간 백설공주 같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싹 연출시켜주는 것 같아요. 옷 자체가 너무 귀엽고 화사하고 예뻐서 얘는 별다른 포인트 없이 이거 하나만 입어줘도 사진 찍으면 얼굴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은, 사진빨 잘 받을 것 같은 옷입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품이랑 허리가 되게 넉넉하게 나와서 입었을 때 착용감은 편한데 핏이 약간 아쉬운?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핏이었으면 훨씬 예뻤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약간 어벙벙해서 조금은 애매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다른 쇼핑몰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입으면 되게 예쁘겠다 해서 산 것들이 있는데요. 니어웨어의 나시 블라우스랑 슬로우핸드의 여름 청바지입니다. 이 블라우스 너무 귀엽죠? 입으면 엄청 시원해 보이고 귀여울 것 같아서 샀고, 이 슬로우핸드 청바지는 후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판매량도 높고 후기도 좋길래 구매하면 실패는 안 하겠다 싶어서 사봤는데 마른 체형의 사람들도 허리 사이즈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도록 엑스스몰도 나와 있고 길이도 일반 버전이랑 롱 버전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이 다양해요. 선택지가 많아가지고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짜잔! 어때요 여러분? 엄청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이 스트라이프 패턴의 민소매 블라우스는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던 아이템인데요. 이게 가슴 앞부분에 약간의 셔링이 잡혀있고 또 밑으로 살짝 퍼지는 그런 형태여서 나는 상체가 약간 빈약하거나 마른 체형이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여리여리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예요. 색상도 소재도 디자인도 너무너무 시원해 보이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게 민소매이기는 하지만 가슴 윗부분이 조금 높게 올라오는 디자인인데다가 암홀도 그렇게 깊은 편이 아니어서 흉통이나 바스트가 조금 있는 편이신 분들보다는 골격이 가느다랗고 상체가 마른 체형이신 분들이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슬로우핸드 청바지 위아래 너무 잘 어울리죠. 여름에 어떤 상의에 받쳐 입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일단 적당히 높게 올라오는 제 체형 기준에서는 배꼽을 좀 커버하는 정도의 하이웨이스트 타입이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적당히 와이드한 일자핏 데님이에요. 이 일자 와이드핏과 은은한 연청 색감이 여름에는 진짜 웬만한 상의에 다 잘 어울리는 데일리 베이직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는 엑스스몰 사이즈 일반 기장을 선택했는데 키 163cm 이상이신 분들부터는 일반 기장 말고 롱 기장 선택하시면 딱 신발 발등을 살짝 덮는 정도로 예쁜 길이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엑스스몰 사이즈 선택했는데도 허리는 좀 넉넉한 편이기는 해요. 이게 워낙 원단이 되게 얇은 편이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심하게 흘러내리는 정도는 아니고 밥 배부르게 먹었을 때 편안한 정도? 여름에도 너무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얇은 원단이에요. 핏 예쁜 탄탄한 청바지들이 보통 원단이 좀 두께감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딱 여름 데일리 청바지입니다. 다음은 메리어라운드에서 구매한 상의들. 민소매 탑 두 벌이랑 여름 가디건 두 벌 구매했습니다. 여름에 다양한 상의들의 이너로 깔끔하게 받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후기도 좋고 가격도 착한 편이어서 한번 사봤는데 만져봐도 소재가 엄청 탄탄해요. 약간의 레몬빛이 감도는 아이보리 색상의 민소매 블라우스인데요. 뒤쪽에 리본이 달려있어서 이거를 조여가지고 체형에 맞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은데 딱 얼굴에 대봤을 때 너무 화사한 색상이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린넨 혼방 소재의 가디건인데요. 여름 살 안 타템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 민트 그레이 색상 가디건. 그리고 이것도 린넨 혼방 소재 가디건인데요. 바로 앞에 보여드린 이 가디건보다는 훨씬 몸에 슬림하게 착 붙는 가디건입니다. 그러면 얘네도 하나씩 입어볼까요? 일단 이 이너티 굉장히
탄탄하고 몸에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적당한 기장감이에요. 블라우스나 셔츠 어디에든 받쳐 입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티셔츠들은 소재감이 너무 얇으면 이너랑 일상복 겸용으로 입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얘는 딱 적당히 도톰하고 탄탄해서 비침 방지용으로 여기저기 이너로 받쳐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더울 때는 그냥 홈웨어나 일상복으로도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민소매 블라우스. 제가 올여름에 특히 이런 민소매 블라우스를 되게 자주 즐겨 입는 것 같은데 날이 더우니까 겨드랑이가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있는 민소매를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리본으로 스트링을 조절해서 입을 수가 있어요. 좀 많이 당기면은 넥라인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잡히는 셔링도 같이 조절이 돼서 취향에 맞게 적당히 줄여서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너무너무 귀엽고 자연스러운 빛의 이 민트그레이 색상 가디건입니다. 소재감이 엄청 쾌적하고 시원한데요. 야외 활동할 때 이런 가디건 하나씩 챙겨 다니면서 적당하게 자외선 차단하는 용도로도 좋고 에어컨 바람 너무 강할 때 추위 방지용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 이미 너무 귀여운 코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짧은 기장감에 치마나 반바지에 같이 매치해서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데일리 룩으로 즐기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구매할 당시에는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 둥근 넥라인도 그렇고 이렇게 좀 밑단을 잡아주는 디테일도 그렇고 직접 입어보니까 더 핏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메리어라운드 마지막 아이템 세로 골지 원단인데다가 이렇게 소매가 굉장히 길고 또 상체에 슬림하게 붙는 핏이어서 입었을 때 굉장히 여리여리함이 확 강조되는 것 같아요. 통기성 좋고 쿨링감 있는 원단이어서 얘도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블랙업에서 구매한 것들. 블랙업에서는 좀 더 힙한 스타일 Y2K 분위기를 내주는 그런 옷들을 구매해봤습니다. 스트라이프 반팔 셔츠예요. 약간 긱시크, 무태 안경 이런 거랑 같이 코디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카고 숏팬츠. 얘는 핏이랑 사이즈가 다 마음에 들어서 두 가지 색상을 같이 구매했어요. 짠! 요런 아주 짧은 기장감의 로우웨이스트 반바지인데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가늘고 마른 체형인 제가 입기에도 충분히 편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 블랙은 워낙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서 샀고 요 카키색도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샀어요. 좀 슬림하게 붙는 상의들이랑 같이 코디하면 몸매를 확 돋보이게 해줄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은 앞서 보여드린 카고 숏팬츠랑 같이 입으려고 산 차콜색 셔링 티셔츠입니다. 요것도 핏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바로 코디해서 입어볼게요. 이 언바의 셔링 티셔츠와 카키색 카고 숏팬츠를 같이 입어봤습니다. 이 언밸런스한 목과 어깨 라인이 포인트가 돼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옆구리의 이 셔링 디테일이 허리를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뭔가 딱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예쁜 몸선을 딱 연출시켜주는 핏입니다. 몸선이 예쁘게 돋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날에 입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카고 숏팬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맞춤 바지인 것처럼 허리랑 골반 싹 감싸주는 이 핏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길지 않은 적당한 이 미디 기장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허리랑 골반을 싹 감싸주면서 기장감이 확 짧으니까 특히 이런 슬림한 핏의 티셔츠랑 같이 입었을 때 뭔가 자연스럽게 곡선을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는 몸 라인이 조금 밋밋하다 골반 라인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예쁜 핏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반바지랄까? 그리고 무엇보다 기장감이 딱 짧으니까 착용했을 때 전신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는 비율이 좋아 보이는 옷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상의와 반바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은 이 스트라이프 셔츠와 방금 입었던 카고 숏팬츠의 블랙 색상입니다. 이 스트라이프 셔츠는 굉장히 트렌디한 깁시크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상의인데요. 일단 지금 저는 정석대로 조금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은 상태고 단추를 살짝 푼 다음에 이렇게 소매를 한 번씩 더 접어서 입으면 훨씬 더 트렌디한 느낌으로 연출 가능합니다. 이것도 세로 패턴이어서 입었을 때 몸매가 훨씬 날씬해 보이고 코튼 폴리 혼방 소재인데 되게 얇아서 착용감이 아주 쾌적합니다. 골반을 살짝 덮는 기장감이어서 로우웨이스트 하이들이랑 특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고 숏팬츠는 지금 검은색을 입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아까 카키색 입었을 때는 허리 사이즈가 딱 맞았거든요. 근데 같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이게 훨씬 더 허리가 낙낙하네요.
어떻게 된 일이지? 약간 아쉽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셨던 지그재그 저렴이 하울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면서 예쁜 것들 잘 득템하고 나니까 엄청 뿌듯합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는데요. 우리 밍들레 여러분들께도 좀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하울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새로운 영상 들고 올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